네. 설명하면 될까요? 네네네. 서울예술영재학교는 원래 이제 서울필름 아카데미라는 성인을 대상으로 영화감독이나 배우나 이런 사람을 키우는 데인데, 이제 간간이 2년 전부터 청소년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배우로도 데뷔하고 영화감독으로 참여하게 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년 전 서울필름 아카데미에서는 간간이 했었어요. 비정규적으로 했는데, 이제 올해 초, 작년 초에 개설해서 지금은 정규 과정은 없고 특별 과정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성우학교하고 배우학교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좀 독특해요. 그래서 기존 학교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영화사하고 학교랑 융합되어 있는 그런 학교라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학교의 형태는, 그 대학교 가면 서울대학교 의대 있죠. 의대. 의대 부속의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PBL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으로 교육하는 데는 대학교는 의대뿐이에요. 그래서 교수가 의사이면서 학생들하고 의학 공부도 같이 하면서 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PBL이라는 수업은 뭐냐면, 보통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맨날 공부만 하는, 배우가 되겠다 하면은 연기학원에 가서 연기 공부만 하고, 예고에 가면 공부만 하고, 한혜정에 가면 배우 수업만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연기도 물론 하지만 작품을 통해서 활동하면서 하는 게 이제 우리 회사의 장점이죠. 그래서 회사가 설립된 지는 20년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상업 영화를 하는 것보다는, 아마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독립영화예요. 그러니까는 상업영화 방송국의 드라마하고 학생들 작품 중간 단계. 그래서 홍상수 감독 아시죠? 홍상수 감독. 그런 독립영화 위주로 아마 국내에서 작품 수로는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은 영화를 수입하고 배급하고 홍보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라는 콘텐츠는 모든 콘텐츠에 그 융합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영화를 만들면서 배우 청소년 아이들이 배우로 활동하고 연기도 배우고 또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배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화라는 그 속성에는 예술적인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아역 배우는 청소년 연기학교에서 하고 성인은 서울필름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영재 교육이죠. 학생들만 모여서 그렇게 진짜처럼 하는 척이 아니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 상반기에는 한 5명의 우리 친구들이 데뷔를 해요. 한밤의 판타지라고. 올 상반기에 극장 개봉하고 블랙TV나 이런데 하고 네이버에도 등록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우리 권도훈 학생이 고3짜리 친구들을 다 이기고 2등 했어요. 그거는 아마 우리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한 게 뭔지 몰라서,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뭔지 먼저 하고 답변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머님들 궁금하신 거 계세요? 서울예술영재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자세히 이제 과정이 나와 있긴 한데요. 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통합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거는 학교 설명이고, PBL 교육이 뭔지. 이게 기존의 학교에서는 이걸 못해요. 왜냐면은 이런 시설이 없어요. 시설도 없고, 학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화 배급도 못하고 영화 제작도 못해요. 근데 저희들은 평생교육원이라는 그 사업자를 내서 영화 제작도 하고 배급도 하고 매니지먼트까지 하는 그런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교육. 여기는 학생들이 향후 사회에 나갔을 때 일할 수 있는 그 환경과 동일해요. 동일한 것처럼 만든 게 아니고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전문가적인 영화학교도 운영하고 방송 애니메이션 성우 배우 가수 성악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검정고시도 공부하고 뭐 그런 학교예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하고 저희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이 일을 하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이런 분야는 그 골프나 바둑이나 축구처럼 얼마나 일찍 하느냐가 중요해요. 특히 애니메이션 이런 거 툴 다루는 것 같은 경우를 우리 교육생한테 해봤더니 중학생이 어른들보다 한 5배 빨라요. 예, 그래서 대학교 졸업해서 배우를 하는 것보다 초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영어 공부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이 교수들보다 영어 실력을 빨리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창작 분야는 그 친구가 얼마나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일찍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네? 이 학교에서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진로에 대해서도 진학 같은 거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쪽으로 저희 학교에 오시면 사실상 진학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졸업생보다 더 좋은 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골라서 가요. 가령 저희가 만든 영화에 주연으로 나왔던 어떤 친구는 그 친구는 대학교 졸업한 친구죠. 친구는 주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전문대학 졸업했는데 저희의 주연으로 나와서 세종대 편입했는데 한 명 뽑는데 편입했어요. 아마 그 수원에 있는 학교 유사일에 처음이래요. 그러니까는 특채? 특채 아마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 또 궁금하신 거 또 선생님이 한번 질문하세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여기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존의 공교육은 국영수 영재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진짜 춤추고 연기하고 관종도 영재예요. 그 분야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성우학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친구들이 학교 공부에 짓눌려서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엄마한테 사정해서 성우학교에 왔거든요. 한 3개월 되니까 애가 굉장히 밝아져요. 성우 발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 생각에는 중학교 정도는 서울예술영재학교 자기가 의사가 되든 뭘 되든 예술영재학교에 와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또 이걸 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는 교육방식이 화면에 보면은 PSL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공교육 시스템이에요. PBL은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에요. PSB는 뭐냐? 지금 학교
하는 거죠. 20명의 학생들이 다 모여 있으면 선생님이 똑같은 걸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지식을 전달해서, 그래서 시험을 봐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이런 교육 방식은 개화기 때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 한약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 교육은 폐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PBL은 뭐냐?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냐?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같이 동행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경쟁력이 아니고 얼마나 새로운 학습 능력을 가진 친구가 경쟁력이 있느냐 라는 것이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그거는 교육자들은 누구나 갖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중에 창작은 중학교 때 왜 창작 업무를 이런 게 많이 해야 되냐면 그 혁신가라든지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우리 사회에 나와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화면에 보시면 그 창의적인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뭐냐면 어릴 때 이런 걸 배운 친구들, 예술적인 걸 배운 친구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정도는 이런 공연, 뭐 자기가 배우 활동도 해보고 어렸을 때 가수로도 활동해보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고 자존감도 있고 뭐 그런 걸 이제 표방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여기에 오는 친구들은 1, 2년이면 굉장히 자존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되고 등록이 되고 자기의 얼굴이 사람 그냥 유튜브에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작품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멘토들하고 하는 거죠. 또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아,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가지 않고 여기만 다니는 과정 인 거고 또 그게 정규 저희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규 과정하고 특별 과정이 있어요. 정규 과정은 학교 안 가고 여기 오는 거. 특별 과정은 방과 후 학교. 그러니까는 특별 과정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겠죠. 학교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이제 배우 활동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배우는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규 과정을 추천하죠. 왜냐하면은 스트레스가 없죠. 저기 학교 자체가 노는 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학교에 와서 반 정도는 검정고시. 그 검정고시면 저희들이 이제 조사해 보면 한 1년 2년이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로 졸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배우 활동하고 가수 활동하고 뭐 미술 활동도 좀 최첨단하죠.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 학교에서는 공교육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냐면 그거 써먹지 못해요. 써먹지 못하는 선생님이 옛날에 배웠던 걸 가르치는 곳이고 우리 여기는 어떤 걸 가르치냐면은 여기 한 달만 다녀도 친구들한테 야 너 이거 어떻게 해? 이런 것들을 하죠. 새로운 최신 프로그램이나 이런 창작 툴을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배우 연예 과정, 연예 예술 과정은 방과 후 학교가 괜찮아요. 겸해들었는데 영화 감독이라든지 창작 과정은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는 좀 적절하지 않잖아요. 맘만 보고 가니까. 그러니까 연예 예술 성우나 배우나 가수나 이런 과정은 방과 후 학교도 괜찮고 굉장히 애들이 또 밝아지고 한 1년 정도 나가면은 아마 학교에 가면 인사될 거예요. 왜냐면은 데뷔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궁금하신 거? 학생들이 뭐 어떻게 와서 어떻게 등교 학교 이런 것 어떻게 되는지. 뭐 정규 과정은 등교를 하게 되면 그 시간에 쫓기고 이러진 않고요.
그 학생들이 한 9시나 10시쯤에서 그냥 자유롭게 와서 자기가 학교에서 이제 시간만 채우는 거죠. 채워가지고 제일 먼저 채울 게 검정고시, 정규과정. 그것도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멘토가 가이드 해주는 거. 그래서 공교육에 대한 소외 이런 거는 이제 하지 않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창작 활동을 하죠. 뭐 새로운 저희가 수입한 영화, 이제 저희가 수입하는 영화가 디즈니 영화가 아니에요. 저 스웨덴이나 이런데 애니메이션 이렇게 그 예술성은 있는데 인지도가 낮은 거 그런 더빙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독립 예술 영화에 주조연으로도 참여하고 어떤 창작하는 친구는 그 작품의 미술 감독으로도 참여하고 물론 그 미술 감독 멘토들하고 하죠. 그래서 필모가 쌓이는 그런 장점이 있고 방과후는 대부분 주말과 그 저녁에 저녁 6시나 7시 정도를 하는데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제 주말을 편성하고 서초구나 강남구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그 저녁 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 PBL을 하기 때문에 뭐가 좋냐면 가령 배우 같은 경우에 한혜종 배우 중에서는 가장 명문대라고 하는 게 한혜종이에요. 한혜종의 4년을 졸업하면 그게 5%만이 극장 개봉작의 주조연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는 1년이면 돼요. 왜냐? 우리는 창작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5명 우리 아역배우가 극장에 나와요. 그게 이제 서울필름 아카데미 작품이죠. 또 궁금한 거. 이제 다른 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에다가 질문 네. 달아주셨고요. 그러면 너무 설명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설명하다가 궁금하시면 질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 공유 중지하고 이제 다음은 이제 리얼습 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릴까요? 저희 리얼습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저희 리얼습 영재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이었다면은 이건 좀 전일제로 학교를 안 다니면서도 개별적으로 맞춤 영재 교육을 조금 더 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이제 학교를 안 다니고 하게 되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빨리 졸업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고 그 외에 남는 시간에 아이들의 재능에 맞게 뭐 PBL 교육을 통해서 입시도 준비할 수 있고 또 미리부터 자기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서 갖출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진학하는 진로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이제 그런 진로 하기 전에 창의와 교육 어릴 때부터 시켜주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일단은 학생들만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설립 목적은 이때 아이들이 좀 글로벌 리더로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 됐으면 좋겠다고 설립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기독교 방식 안에서 하는 리얼스 경제학교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진로에 따라서 그 다양한 입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려고 하고요. 맞춤으로 아이들이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예술 쪽 분야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면 맞춤으로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진행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 프로그램 중에 학교 다니면서 방과후로 프로젝트 프로그램도 해도 되고 아니면 진짜 여기 정규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입학금도 있고 그다음에 심층 면접으로 뽑으려고 해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기본 교육에서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국어나 논술, 영어 등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이제 이것 말고도 아이들이 나는 다른 수업을 원한다 맞춤으로 하면 그 프로젝트에 맞는 수업을 또 맞춰서 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또 수업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또 하시게 되면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또 프로세스 코치랑 이제 마스터 코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총괄하는 그 코치가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또 참여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이제 코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이제 파트로 선생님이 오셔서 과목별로 수업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MOU를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외부 활동도 할 수 있게 필요한 원하는 수업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학원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이들마다 이제 진로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뭐 미술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수학이나 과학으로 영재학교 방식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 커리를 짤 예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창의 융합적인 과정에서 아이들 잠재력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로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예를 들어서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 설명회를 하기 전에 또 많은 다른 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면서 그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들은 좀 잘 맞을까요? 물어봤더니 조금 기본적으로 게으른 친구보다는 성실한 친구들이 잘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게을러서 잘 안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안학교 안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뭔가를 진득하게 꾸준하게 한 친구들은 대안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더 잘 받아서 훨씬 더 다른 친구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짧은 시간에 또 많은 공부를 하고 또 하나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뭐 게으르지만 좀 더 학습 습관을 잘 길러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게으른 친구는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전 수업을 4교시 동안 하고 가운데 점심시간 후에 나중에 오후 수업 같은 경우에 특별활동이나 또 개별 맞춤 수업을 진행하고요. 이 이후에도 수업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학교의 장점이 일반 학원에서 하는 수업들 그렇게 약간 아이들의 원하는 수업들 같은 경우에 진도를 나간다거나 하는 수업들이 일반 정규학교를 안 다니고 오전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자율성이 있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학원 갔다 와서 집에 가면 밤에 늦어지기도 하고 잠잘 시간도 부족해지고 개별로 입시 준비할 때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는데 이렇게 아예 정규 과정부터 아이들 맞춤식을 진로 준비하고 또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 중등, 고등, 검정고시 각각 이제 난이도가 다르다 보니까 준비한 시간이 초등 검정고시는 정말 아이들이 잘만 기본만 돼 있다면 한 달만은 준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 중등 같은 2개월 정도만 되고 고등과정은 한 4개월까지 해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하거든요. 대신에 그 전 단계의 과정이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는 과정인데 그런 검정고시 과정을 하면서 알짜배기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화상이나 줌이나 요즘에는 메타버스라고 해서 가상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뭐 자리가 다 잡은 건 아니고 진행 중이지만 아이들 창의적인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가상공간의 메타버스 시스템도 활용하고요. 그리고 줌 미팅을 통해서도 수업을 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왜냐면 저희가 이 학교가 전국적으로도 다른 지역의 친구를 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도 함께 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 게 제일 좋긴 하고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면 수업으로 맞춤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시간표 예시예요. 이렇게 딱 똑같이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개별 맞춤 시간표를 만들어주고 아이들마다 그에 맞는 커리큘럼 짜주려고 하고요.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아침에 이제 성경 말씀 PT를 또 하고 그다음 독서 같은 거라든지 한자나 중국어나 논술 이런 교육, 창의형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저희만의 특색이고요. 나머지 영어나 수학이나 다른 과학이나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맞춤으로 좀 더 아이가 더 많이 진도를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특화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유동성 있게 진행할 수 있고요. 또 아이들마다 수행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맞춰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와 개별 프로젝트 통해서도 아이들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과정에서 활동 소개가 저희가 이제 그 블로그나 저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그래서 뭐 이런 활동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개별 팀 프로젝트에서 이런 예시들이거든요. 이런 예시들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 활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적성에 맞는 자기만의 어떤 작품 만드는 활동도 있었고요. 창의놀이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런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도 아이들의 구성원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고요. 심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나는 뭐 수학이나 과학을 더 심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또 나는 예술 쪽으로 좀 더 심하고 싶다는 친구도 있으면 맞춤으로 좀 더 전문 선생님을 또 붙여줘서 또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예시예요. 초등학교 4학년 기준 했을 때 저희가 나름대로 만든 자체 교재로 논술 진행하는 것과 한자 교육해준 건데 한자도 그냥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급수도 딸 수 있게 도와준다면 좀 효율적이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리얼스만의 창의적 수업이 있어서 뭐 글쓰기 창작 수업 할 수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활동도 할 수 있고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찍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이들 짜서 할 수 있는 수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아이들이 약간 상업이나 경제 활동하는 것도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즉 고학년 같은 경우에요. 중고등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걸 프로젝트로 할 수 있고요. 동아리 활동으로. 그다음에 봉사 활동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정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정규적으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대안학교 안에서는 이런 모든 활동들 뭐 봉사 단 활동 다 외부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서 아이의 맞춤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어 커리큘럼이에요. 이렇게 아이들 레벨 테스트를 해서 진도에 따라서 뭐 초등학교 가정 친구에는 1, 2 레벨, 3, 4 레벨, 그다음에 5, 6단계 레벨로 쭉 진행해서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아이가 진로를 우리나라의 대학교에 수능을 보고 대학을 입학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혹시나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 있을 때 그런 것들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그 초등, 중등, 고등 해놨지만 아이의 성취에 따라서 이 레벨이나 이런 거는 유동성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잘하면 또 올라갈 수 있고 조금 부족하면 밑에 단계부터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중등 영어 과정 1, 2, 3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은요 정규 과정에 대한 학교 다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는 이런 거 그냥 영어만 따로 듣겠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희 리얼스 영재학과들 프로그램 안에서도 수업은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코딩어나 제1외국어도 원한다면 저희 자기주학습 형태로 해서 아이가 이걸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그 원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맞춤으로 교육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도 함께 섭외해서 맞춤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진로 선택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러 다양한 루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초등 4학년부터 이번에 모집하려고 하는데 초등, 중등, 고등 이제 12개 과정으로 그냥 차근차근 진행 후에 외국대 입학 신청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검정고시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뭐 초등학교 과정 하고 나서 초등 검정고시 후에 중등을 이제 입학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 또는 아예 초등, 중등까지 하다가 일반 고등학교 가고 싶은 친구 있는데 제가 이제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과 함께 이제 얘기 나누면서 여쭤봤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대안학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명문대학교나 뭐 의대나 치대나 이런 것들을 가기 쉽진 않아요. 근데 수능을 잘 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수능이 앞으로 향후 3년만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수능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가 이제 바뀌고 교구 같은 대로 이제 정규가 바뀌다 보니까 수능으로 대학교 갔다고 했을 때 일반 대안학교를 통해서 수능을 따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학교를 가거나 명문대학 가는 거에서는 또 과정에 또 다른 과정이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진로 부분에서 대안학교를 나오면서도 나는 명문대학을 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것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그런 준비를 초중에다 해놓고 초등학교랑 고등학교, 중학교를 검정고시 끝내고 난 이후에 일반 고등학교 진학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 과정 거쳐가지고 대학을 갈 때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진로와 목표가 어떤지 다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보다 훨씬 더 이 학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온라인으로 토론식으로 수업하는 그런 대학인데 우리나라에도 태제 대학이라고 해서 2023년에 한샘의 이제 회장님께서 그전 회장님께서 3천억을 투자해서 가지고 개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인가를 앞두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도 앞으로 미래 사회에 되게 좋은 대학의 어떤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네르바 대학이라든지 태제 대학을 지나고 싶은 친구들도 좀 전략적으로 키우고 싶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글로벌 인재도 키우고 1억이 나온 친구들이 미네르바 대학 나온 친구들이 뭐 미국에 있는 유명한 또 그렇죠? 그런 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하면서 막 유명해진 거죠. 막 진로가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도 청소년 시기에도 뭔가 사회에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와주려고 해요. 그것도 하나의 아이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런 준비하면서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을 봤는데 어떤 한 그 청년, 25살 되는 청년 기업가 분이 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앱이 대박이 나서 뭐 60억에 해당하는 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 정도로 이제 뭐 어떤 가게마다 이렇게 그 예약하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걸 이제 좋은 가격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표도 20대 이제 중반이지만 코딩에 그 프로그래밍하는 걸 관심이 있어가지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을 가지 일반적으로 그 과정 거치지 않고 검정고시를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예 이제 친구들끼리 그냥 아예 그런 그런 관심 있는 분야의 친구들끼리 대안학교를 만들었더라고요. 아예 이런 것들을 왜냐면 특수 학교를 들어갔다가 그 학교에 실망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 어떤 마이스터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본인 스스로 막 공부하고 파고들어 나중에 결국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대박이 난 어떤 케이스인데 이런 것처럼 뭔가 특화된 어떤 재능을 가지고 프로젝트 베이스 그 PBL 방식이죠.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방식을 통해서 뭔가 실제적으로 뭔가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해보면서 그걸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대학을 지나가거나 다른 사회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방송이나 연애나 배열 등 병행하면서 또 그 검정고시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신 그런 친구들도 전략적으로 저희가 국가 과정을 도와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도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주요를 펼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아이들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주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서울예술영재학교에서 키워낼 수 있는 친구들 또 저희 리얼스베에서 키워낼 친구들을 같이 협업해서 서로 도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그 규모는 아직은 작게 이제 진행하면서 왜냐면 저희가 그래서 아직은 입학생을 많이 받지 않고요. 소수부터 받아서 잘 키우고 차근차근 확장해 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학습하는 방이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예술영재학교 이제 권준모 대표님이 설명을 잠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한 소개해드리면 예술영재학교는 아티스트, 연예인 양성, PBL 대안 교육기관이고요. 뭐 교육 전문가나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 콘텐츠 사업에 연대해서 이상 등 예술교육 유토피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에듀테인먼트라고 시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서울예술영재학교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 유튜브에 올려놨긴 했는데 잠깐 제가 스킬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지금 보시면 예술영재학교에 지금 전경이에요. 반에 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대급하셨던 이런 영화들 있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실제로 교육하는 그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편집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업도 같이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면 연습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댄스 연습할 수 있고 네, 뭐 보컬 연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어디냐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실제로 촬영하고 뭐 성우나 배우나 이렇게 그 촬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나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네. 스크린도 보이시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여긴 실제로 편집하는 곳이에요. 편집을 배우시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긴 녹음실이에요. 녹음을 하면서 성우 아까 가정 네 그리고 이 안에서 편집하시는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또 수업도 가능해요. 여기서도 수업도 가능하신 공간이고요. 또 하나 좀 더 또 좋은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냐면은 내려가시면 또 한층 더 내려가시면 실제로 방송 스튜디오가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사실 방송 활동을 실제로 자기가 연예인이 되는 꿈은 아니지만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해보면요. 그게 자신감도 키워주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속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좀 변혁을 일으키게 되면 본인이 만약에 진로가 나는 예술 쪽이 아니어도 이런 경험은 정말 좋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어릴 때 하는 과목 활동으로서 그리고 또 만약에 고학년이라 하더라도요 고학년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 이거 꿈을 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서 실제로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 서울예술영재학교랑 리얼영재학교랑 협업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쓴
시나리오가 있어요. 슈퍼우먼 대통령이라는 책으로도 나올 거고 그 시나리오로 영화도 제작할 예정인데 거기에 이 학교 친구들도 함께 교육생도 함께 출연하고 하는 과정으로 또 진행하는 협업한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공간이 되게 넓어서 많은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다는 거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공연도 할 수 있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해드리자면요. 일단은 TBL 자유학년제, 여기는 무학년이, 학년이 없어요. 무학년이고요. 대신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저희가 이제 초, 중, 고를 이제 뽑는데, 저희 이제 시험평가도 없고, 주입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식교육, 그냥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분야별 영재 교육이에요. 국영수 영재를 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영재하는 것이고, 소수정리, 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맞춤이고요. 그리고, 놀면서 공부도 몰입하게 하는 거죠. 아이들 즐겁게 공부하면서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의 네, 실무 현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능력을 성장시키고 또 한자리 교육, 합리적인 이동 교육이죠. 아니면 한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 움직이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스펙만 쌓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실제적으로 사회에 이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인 현장 교육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멘토님이 다 계시고 소통과 협력을 하면서 또 공인 내 경력에 계신 분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이거 부분도 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거든요. 서울예술영재학교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리얼성재학교의 개교도 마찬가지고 서울영재도 마찬가지인데요. 개교시는 올해 2022년 3월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 중등 과정이 있지만 무학년을 진행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일반 정규학교를 다니면서 여기 있는 프로젝트를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정규학교를 다니면서 프로젝트 하면서 조금 조금씩 변화하다가 이제 좀 몰입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제 정규로 해도 되고요. 그건 어머니들께서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만들 거기 때문에 비교 입학을 할 거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뭐 프로젝트 하다가 하반기도 정식 입학도 되고 그거는 또 상담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회 이후로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저한테 이제 저희 또 대표님한테 알려주시면은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제 설명회가 이제 첫 회고요. 그리고 다음 2월 달에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이렇게 이런 그 예술 영재학교 이런 맞춤 영재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뿐만 아니라 예술까지 이렇게 또 엔터테인먼트를 또 엔터테이너로 키우고 싶어요. 특히 어머니 아시겠지만 이제 미래 사회에는 창의가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냥 지식 전달보다는 정말 아이들 생각하고 정말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요즘에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우리나라 K-콘텐츠가 되게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워낙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 나라라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정된 것 같아요. 다양한 인재들이 있는데 다양한 분야 인재를 키울 수 있는데 특화된 어떤 부분만 주요한 뭐 국영수 위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깨워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키워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주변에 관심 있어한 분이 계시다면 소개해 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또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또 앞부분에 또 좀 늦게 들어오셨던 분들 계신데요. 앞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권종모 대표님이 서울예술영재학교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또 저 뒤에는 제가 했기 때문에,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마이크만 키셔가지고 질문 시간 제 발을 하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중지할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채팅창이나 아니면은 화면에 마이크만 켜시고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이렇게 질문이 없으면 너무 설명을 잘해서 질문이 없으실까요? 네네네. 혹시 앞부분에, 제가 또, 학교 위치가 어딘가요? 라고 하셨어요.
리얼스 명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반포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은 사거리 쪽에 있고요. 여기 고심지에 있는 거고요. 서울예술영재학교 위치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양재 시민의 숲 그 역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그 사이에 있어요. 네네네. 양재동정이 있는 거예요. 네, 양재동이 있어요. 서초구 양재동에 있어요. 네, 셔틀버스 있는지 여쭤보시는데요. 그런 건 없죠. 소수 정했는데 셔틀버스는 없어요. 네, 대형이 아니어서 셔틀버스는 아니에요. 없는데 네, 근데 뭐 앞으로 인원수가 좀 많아져서 좀 당연히 해야죠. 네, 필요에 제가, 의하면 네네네, 앞으로는 근데 저희 교육 자체가 누구나 받는 뭐 대중화 뭐 20명, 30명 설명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죠. 어떤 대중화 크게 하기에는 학비에 있어요. 네, 학비. 서울예술영재학교 학비. 이게 네. 창작과정과 연예예술과정이 있어요. 창작과정은 자기가 와서 영상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그 현장하고 동일한 환경을 구축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학금이 있어요. 한 300만원 정도 되고 연예예술 쪽은 특별히 크게 없으니까 한 200 정도 돼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다니면 뭐 이제 연예예술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나 등록한다든지 이제 아마 10년 다닌 연기학원 10년 다닌 애보다 우리가 나을 거예요. 영화사가 만드니까. 그리고 또 자기 작품을 하니까 아마 그 학원이나 대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가르쳐 대학교도 보면 이미 지나가서 인도에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3국인들 쓰는 거. 그런 걸 가르쳐요. 지금 학원에서는. 근데 우리는 어디에도 안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죠. 아, 근데 학비가 이제 입학금도 있고, 그 다음에 매달매달도 나가는. 예, 매달매달은 한 100만원 내외, 교육 과정마다 틀려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비싼 게 가수 과정이에요. 가수 과정은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1년 만에 데뷔해요. 어린 가수로 해서 작곡도 만들어줘가지고 데뷔해서 앨범도 만들어지고 OST도 만들어지고 음악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거 이제 가장 비싸요. 가수 과정. 그리고 나머지는 배우 과정 같은 경우는 100만원 내외. 교육비는 거의 100만원 내외고요. 창작 과정이 입학금이 좀 약간 100만원 더 비싸요. 예. 저 질문이 그럼 기획사 같은 개념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다 있어요. 저희 회사는 콘텐츠도 만들고 기획사,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 만드는, 모든 사업자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보통 연기학원은 연기만 가르치고 한혜종 대학은 가기는 어렵나요? 아마 특채로 갈걸요. 아마 중학교에서 한 3번 정도 3년 정도 다니면 한혜종 졸업생보다 잘하는 겁니다. 고등학생에 입학해도 네? 한혜종 갈 수 있나요? 아, 한 3년 근데 3학년이나 2학년 정도에 오면 좀 늦죠. 1학년부터 다니면 필모가 있으니까, 데뷔를 했으니까, 보통 그 대학마다 특채 과정이 있어요. 이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은 특별히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미술 쪽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기존 학원에서 가르치는 화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툴을 해서 3D를 만든다든지, 그냥 기존의 학교에 가면 붓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해요. 요즘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영화 포스트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최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걸 하지 옛날 붓으로 하는 그거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장 최신의 그림 그리는 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걸 또 사는 것도 있어요. 어디 구매를 해줘서 그걸 활용하는 거 있죠. 예. 어떤 분이 있겠네요. 저희 회사는 아마 작품으로는, 국내에서 최고로 많을 거예요.
100편 정도 돼요.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독립, 이게 물론 상업 영화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독립 예술 영화로는 영화 수입 배급해서 100편 이상 되고요. 뭐, 요번에 작품에는 뭐, 요시차례, 오달수 배우, 뭐, 강미나, 배슬기, 뭐, 내노라 하는 배우들도 가끔씩 독립 영화에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간간이 있어가지고, 재수가 좋으면 상업 배우랑 같이 콤비로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상업 드라마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바로 앞으로 상업 배우로 갈 어떤 감독들의 그 단계죠. 포토샵 같은 것도 배우는지, 포토샵.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기본이죠. 네. 그건 기본이에요. 예. 포토샵도 그냥, 이제 여기 오면은 포토샵을 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 수입된 영화가 있는데 포스트를 너가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이제 멘토랑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포스트가 온라인에 개봉이 되면 뿌듯하고 그것이 영화 엔딩 크레딧의 기록이 돼요. 그래서 영화인 이런 게 더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필모가 공인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 제가 또 한번 미술 쪽 비슷해요. 한 100만 원 정도 창작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학할 때만 한 300만 원 정도 들고 매달 한 100만 원 해서 저희들은 연습은 하는 게 아니에요. 입학금 말고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해서 어떤 미술 쪽은 그렇죠. 입학금은 선불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왔을 때는 학비로 내면 되고요. 지금 창작 과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미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 자기가 여기에 개봉되는 영화 포스터, 홍보물, 예고편 만들고 뭐 어떤 영화 하면은 그게 자기가 어떤 미술 감독이나 미술 감독으로 해서 그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한 3년 정도면 나 이거 했어가 아니라 공인된 영화진흥위원회 자기 이름이 등록되는 그런 PBL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저 질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미술이라는 것에 분야가 워낙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 입장에서는 미술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기초적인 부분은 어떻게 또 해주신지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그 멘토 선생님의 상황 그 친구의 교육을 봐서 했는데 학교 교육의 문제점은 뭐냐면 배울 필요 없는 기초가 있어요. 거기에 세월을 다 보내. 예. 지금 그거든 사용하지도 않아. 예. 그러니까 한 예로 우리가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요즘은 어떤 세상이냐면 옛날에는 하나의 공룡을, 10년 전에는 공룡을 만들려면은 수십억, 수백억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공룡을 사요. 회사에서 사줘요. 그러면 그 공룡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하지 누가 공룡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학원에 가면 공룡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건 졸업하면 백수 돼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장점은 이제 어릴 때부터 진짜 영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영재예요. 영재라는 것은 뭐냐? 현장과 똑같은 거예요. 예. 연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PBL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자기가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만 되면 엄마, 저건 내가 만든 포스터야. 엄마, 이건 내가 만든 예고편이야. 뭐 그런 거죠. 한 100만 원 내외예요. 근데 거의 100만 원 내외고 가수만 비싸요. 가수는 데뷔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50% 더 비싸요. 150 정도. 그리고 창작 과정은 100만 원 정도. 아, 그러니까 프로젝트마다 비용이 좀 책정이 다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네네네. 학교가 세워진지는 회사가 설립된지는 20년 되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서울 필름 아카데미를 먼저 개설해서 성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청소년 애들이 한 5명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성인하고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교육청에서 따로 분리해서 강의를 해야 된다. 성인이랑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안학교라고 새로 설립해서 지금은 연예예술교육과정에 한 5명 정도 특별과정으로 해서 성우과정하고 배우과정하고 이렇게 있어요. 회사 역사는 오래됐어요. 20년 됐어요. 영화는 한 100편 되고. 또 궁금한. 또 질문 주시겠습니다. 아마 학생들마다 뭘 하고 싶은 거나 이루고 싶은 거나 진로가 다를 수 있어서 그에 맞게 좀 더 추가되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저희가 급한 게 아니라 멘토 선생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너무 기초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는데 이런 개념이죠. 그 대학교 회계학과 4년을 졸업해서 회계 업무를 보는 것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한 달, 두 달이면 회계 업무 인수인계 받듯이 수월하게 그냥 핵심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가 꼭 필요한 것만 가르쳐요. 예. 경제 가성비가 좋죠. 예. 검정고시 공부는 어떻게 어떤 쌤에게 배우나요? 검정고시는 이제 일단은 자습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자습해서 저희들은 어떤 교육 방식이냐면은 이 학생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정보를 자기 스스로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도 이 친구를 이게 공부하는 걸 뒤에서 봐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자기가 다 배우는지 아니면 막히면 그걸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어떤 환경이 어떤 친구는 마음을 들떠가지고 집중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기 액팅이나 이런 거 하면은 춤추고 나면 힘이 쫙 빠져요. 그러면 그때 공부 짓고 이래요. 에너지가 너무 몸에 에너지가 있으면 공부가 안 돼. 그러면은 춤이나 노래를 시켜서 에너지를 빼고 이제 공부시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는 걸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서울예술영재학교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영화감독 이쪽 분야 쪽의 친구들이 검정고시 공부하는 방식이고, 그렇죠. 유엔습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예. 그 다음에 또 순수예술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한 친구들이 또 검정고시 준비랑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이쪽에서는 좀 이렇게 과목별로 좀 예, 집중적이고 우리는 예, 이제 졸업이 하는 거고, 예, 여기는 약간 아카데미처럼 하는 거고 예술영재학교는 그런 실제적인 그걸 하기 위해서 받쳐주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래도 약간 기간이란 부분은 학생 성향이 다를 것 같아요. 아까 진짜 너무 이렇게 에너지가 친구들은 가만히 앉아는 힘드니까 친구들을 맞춤으로 이제 검정을 준비하는 거고. 또 저희 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좀 앉아 엉덩이 무게가 좀 큰 친구들 엉덩이 오래 앉은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그에 맞게 집약적으로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그다음 그 심화 공부도 시켜줄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 맞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기존의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어떤 작품에 들어가면 우리 전속 배우들이 많이 있어요. 전속, 이게 프로급 전속 배우들하고 우리 친구들이 같이 작품 활동을 하다 보면 그냥 체득하는 거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체득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아,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예. 혹시 그 자기주도가 좀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주도가 좀 안 되고 끌어줘야 되나요? 네, 맞아요. 자기주도가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습관을 기르어야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너무 처음부터 많은 분량과 어려운 분량을 주기보다는 아이가 학습할 수 있는 분량만큼 그리고 맞춤으로 먼저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잘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 조금
점수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검정고시 시험 점수가 통과될 때 그런 목표했을 때는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옆에서 좀 끼고 해야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좀 아이와 같이 소통하면서 계속 조금 더 늘려가게 맞춤으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좀 더 선생님 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더, 아, 제가 볼 때는 학생들마다 진로나 이런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딱, 네. 오늘 설명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그래서 네. 다시 따로 저희가 상담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 어떠시 더 여쭤보고 또 세밀하게 또 한 번 더 상담 드려서 원하시는 부분도 알려드리고 또 이번엔 한번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네, 언제든지 또 이후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 시간 이후에 또 차차 시간을 내서 상담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저는 사실 얼마큼 이렇게 이런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요즘에 앞으로 더더욱이나 근데 용기 이렇게 있게 뭔가 앞서가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뵐게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기록을